요즘 그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너무 핫해요. 메타버스. 버스 아니고 버스. 버스. 이게 어디 이렇게 검색만 하면 메타버스가 나오고 뭐 디지털 땅을 10억을 넘게 주고 산다. 근데 그마저 없어서 못 산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메타버스가 대체 뭐예요? 메타버스가 요즘 말이 워낙에 많기는 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가상세계. 가상세계. 네, 가상세계니까 지금이 현실 세계가 아니라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가상세계를 메타버스라고 이야기를 해도 돼요. 범위가 너무 넓기는 한데 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가 페이스북을 한다. 네. 들어가 페이스북도 가상의 세계. 아, 그 지금 우리 실존하지 않는 걸 다 메타버스라고 하는 그렇게 거예요? 그렇게 보면 큰 정의예요, 가장. 가장 큰 정의에서의 메타버스는 현실이 아닌 모든 가상세계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페이스북도 들어갈 수 있고 유튜브도 네. 들어갈 수 있고 거기다가 카카오톡. 이걸 이제 또 우리 게임으로 들어가게 되면 아바타라고 할 거예요. 네네네. 우리가 아바타라는 부캐를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의 확장판이 메타버스다. 아 그렇구나. 보통 메타버스 하면 관련된 이미지로 보통 이제 아바타 캐릭터만 나와서 저는 그런 게임을 메타버스로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것만 칭하는 건 아니군요. 게임이 가장 쉽기 때문에 게임이 먼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에는 현실의 대체이기 때문에 가상현실인 세계, 나는 여기에 있지만은 내 캐릭터가 게임을 할 수 있는 거고 다른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집에서 홀로그램을 만날 수 있는 것들 이 모든 걸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기술적인 게 받쳐줘야 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거는 게임. 아니 그러면 메타버스가 사실 요즘에 되게 핫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예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왜 요즘 갑자기 이렇게 핫해진 거예요? 그거를 요즘에 트렌드에 맞춰갖고 다시 좀 정리하는 작업이 좀 일어나서 그런데 원래 한 1992년에 네. 나왔었던 스노크래시라고 하는 소설에서 이런 세상을 메타버스라고 칭하자 라는 구절이 하나가 들어가서 그때부터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했었고 그 다음부터는 그거에 영감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만들 때나 프로그래밍 만들었을 때 메타버스에 열광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즘에 이슈가 된 거는 이제 기술적인 것도 받쳐질 수 있는데 일단 한 가지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네. 사람들을 못 만났으니까 못 만나니까. 이 못 만나는 상태에서 현실 세계보다도 가상 세계가 더 익숙해진 거예요. 쿠팡으로 주문을 하고 맞아요. 친구들 만날 때 만나지 못하고 전화하는데 이제 아쉬우니까 페이스톡 하고 네. 거기다가 줌. 예전보다 화상으로 해서 사람을 만나는 게 어색했던 거에서 어색해지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요. 여기다 페이스북이 2019년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나만의 아바타를 쉽게 만들어주는 게 들어갔었거든요. 네네. 그거 기억할 거예요 사람들이. 네, 막 무슨 캐릭터로 프로필 사진 만들고 어떻게 비슷해 만들었잖아요. 네. 근데 회복만 했었던 게 아니라 이거는 애플도 했었고 예전에 삼성도 했었고. 아 그렇구나. 최근에 지금 익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젠간 거기로 갈 건데 당신의 아바타하고 당신이 동인시되고 익숙해지고 다른 사람들 봤었을 때 아 저 사람이 맞아 그 캐릭터네 이런 생각들이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쭉 왔었던 게 하나. 네. 이게 한 가지가 있고 네. 그 두 번째는 어쩔 수 없기는 한데 우리 몇 년 동안 주식이 좋았거든. 주식이 좋았었잖아요. 주식시장이 좋게 막 올라가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항상 새로운 테마를 필요로 해요. 네. 이 새로운 테마를 필요로 하는데 여기 어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어울리는 테마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죠. 아 그래서 그런 핫해진 거에 영향을 준 거예요 이 주식도? 네. 그리고 지난번 3월달 같은 경우에는 쿠팡 상장했었을 때 네. 그때 이제 게임 중에 로블록스라고 하는 게임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주식 가치를 거의 40조 이상을 인정받았어요. 이게 NC소프트가 아니면 국내에 있는 넥슨보다 많은 수치인데 일단 그 게임은 적자거든요. 근데 인정받았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는 메타버스다. 그 메타버스가 단순히 게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에 들어가서 살 수 있고 그리고 네. 현금화까지 가능하고 수익화가 가능한 것들 이런 기대감에 떴던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면 메타버스라는 얘기는 요즘에 이슈가 좀 된 건 맞아요. 아,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메타버스라는 게 사실 뭔가 트렌드? 좀 사실 좀 어려운 개념으로 보이는데 이거를 과연 일반인들이 어떻게 좀 적용할 수 있나? 저 같은 직장인도 메타버스를 알아서 뭔가 이득이 되는 게 있나? 좀 이런 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알아야 되는 이유를 보면은 지금 많이들 생각하는 게 메타버스 이게 그냥 구름 아니냐, 거품과 같은 거 아니냐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는 해요. 네. 근데 이걸 좀 주심 우리가 봐야 되는 이유는 과거에 인터넷 혁명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가 그때는 접속의 시대, 랜선을 꽂아갖고 넣었던 네. 절대 이해할 수 없는 그 시대가 있었어요. 교과서로 봤던 것 같아요. 천리안 하이킥 이런 게 있었던 시대였어요. 네. 그때 랜선으로 사람들이 연결되기 시작했었고 인터넷 초창기,
그리고 나서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 딱 들고 나오면서부터 바뀌었던 세상이 모바일. 아. 이제 우리가 고정된 자리를 넘어서 갖고 그다음부터는 이동을 하면서 연결되기 시작했고. 네. 그때부터 사실은 메타버스가 더 많이 확장이 된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 그걸 뛰어넘어서 언제 어디서나 연결이 될 수 있는데 현실을 그대로 옮겨놓고 내가 또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라면 아,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 인공지능의 발전, 아바타에 대한 것들 정말 많거든요. 4차 산업혁명 이후로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제는 메타버스 혁명이 왔다. 아...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건 거품은 아니고 확실히 네. 온 거는 맞아요. 그럼 그거를 어쨌든 일반 직장인들도 그 변화를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그렇죠. 이 엄청 빠르게 변할 네. 거에 나도 이 어느 정도 뛰어들 수가 있겠네요. 휴대폰 그 변화가 그렇죠. 휴대폰처럼 2010년, 2009년 이런 때를 봤었을 때 스마트폰 처음에 등장하고서 일하는 방식 자체가 네. 이제 모바일 워크다, 스마트 워크다 이렇게 터닝되기 시작했었을 때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들어갔던 기업이나 아니면 개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카카오톡, 쿠팡 이런 회사 마찬가지고 네. 근데 만약에 지금 2021년인 지금 메타버스라는 게 새로운 기회가 맞다라고 한다면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조를 골라 타야 될지 혹은 어떤 쪽의 포지션을 가지고 가야 될지 이거를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일하는 방법이랑 우리가 생활하는 방법 모든 게 조금씩 변화가 되고 있으니까. 아니 제가 기사를 서치하다 봤는데 어떤 회사들은 이제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끼리 만나는 기분이 안 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어떤 가상의 어떤 화면에서 네. 아바타로 만나서 회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 이런 메타버스 중에 하나인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줌과 같은 회의인데 네. 사실 누군가의 얼굴을 계속 본다라는 것 자체가 피곤하기도 한 일이고 뭐 하루에 8시간씩 계속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게 이제는 화상 시스템에 약간 벗어난 시스템이 나오는 게 게로타운이라고 있어요. 게로타운. 네. 어떻게든 모두 모여라. 타운에 모여라. 이러는데 그걸 실행해보게 되면은 예전에 8피트 게임 같아요. 그래서 싸이월드라는 게 예전에 있었었는데 네. 그때 미니미 캐릭터 같이 알죠. 아주 귀여운 캐릭터. 그걸 우리가 조종을 해가면서 내가 딱 의자에 앉아있다가 네. 그냥 그 마을이에요. 오피스 딱 들어가요. 근데 상대방이 저기 있으면은 제가 가가지고 말을 직접 걸어야 돼요.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은 뭐 따로 호출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저 사람이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내 캐릭터 막 걸어가가지고 메타가 가면은 이제 둘의 얼굴이 카메라가 둘이 승인이 되어져 있으면은 이제 팝업이 뜨는 거죠. 그때부터는 얼굴을 보면서 대화를 나눌 수도 있고. 아 신기하다. 네, 우리 회의하자. 회의실로 네. 갑시다. 각자 자리에서 같이 가는 거예요? 아 이러면서 이제 회의실로 회의실에 모여가지고 더 대화를 나누고 약간의 재미 요소를 넣은 건데 근데 이게 과연 될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긴 했었어요. 네. 근데 코로나 사태 그래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아 이것도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겠다 라는 한 부분하고 스페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기업이 있어요. 네. 뭐 우리나라 기업이라기보다는 실리콘밸리에 창업을 했으니까 미국 기업인데 그 기업을 보게 되면은 VR 혹은 AR 장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디바이스라든지 노트북 내 스마트폰 뭘 통해서든지 간에 내 얼굴 모습 그대로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가상회의를 진행을 할 수가 있어요. 와 그럼 제 얼굴이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제 캐릭터가 나오는 거예요? 캐릭터가 나와서 여기 핵심은 내가 앞을 보느냐 옆을 딱 쳐다봤는데 옆에 내 동료가 있느냐 옆에는 자연스럽게 말을 거는 거죠. 말을 걸다가 이거 어때? 라고 얘기하면서 앞에 포스트잇에 붙이기도 하고 칠판에 쓰기도 하고 아직 완벽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는 방향 중에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거죠. 와 이게 정말 그 또 하나의 사무실, 그러니까 또 하나의 지구가 생기는 거네요. 그쵸. 그 속에 내가 있는 거고 그걸 내가 조정을 해서 이거 뭔가 실생활에서의 불편은 줄여주고 그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은 지금까지 이제 일단 일만 얘기하자고 한다면 지금까지 일하는 방법은 우리가 일을 하러 가요. 사무실에 와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앞으로 일하는 방식은 일이 우리한테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코로나 터지고 난 다음 재택근무하면서 이동 시간이 줄어든 것들 네. 그걸 제일 편하게 생각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술은 계속 발전을 해요. 메타버스도 결국 기술이기 때문에 네. 이 기술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걸 잘 주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 진짜 메타버스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 처음에 비트코인 들었을 때 느낌이었어요. 이게 무슨 가상화폐라니까 이게 무슨 얘기지 했는데 그 순간 잠깐 그냥 관심 없이 지나쳤더니 완전 도태돼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메타버스도 딱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뭔가 지금 모르면 나중에 진짜 후회할 것 같다? 그쵸.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반드시 할 필요 있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정말 이 메타버스로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면 혹시 어떤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하나요? 어떤 툴을 가장 추천하시나요? 자기가 뭐가 어울리는지 봐야 되는데 네. 사실
너무 많아요. 서비스팀이 너무 많아서 지금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제페토는 원래 국내에서 유명했었던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90% 정도의 유저가 해외 유저고 또 10대이기 때문에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네. 근데 스노우라고 하면 또 알아요. 스노우 알죠? 저희 그 셀카 찍는 네. 앱. 셀카 예쁘게 찍어주고 네. 셀카로 찍다 보면은 내 모습을 아바타로 바꿔주고 네. 여기서 이제 탄생한 게 제페토란 게임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연관성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국내 유저들이 늘었어요. 그럼 왜 그러냐면 역으로다가 메타버스 이야기가 나오고 제페토 얘기가 나오면서 이거 뭐지? 쓰는 사람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근데 대부분이 잘 안 해요. 나랑 안 맞거든요. 아 제페토 나랑 안 맞는데? 그럼 딴 걸 또 해야 되니까 네. 로블록스라는 게임이 재밌대. 어른들한테 재미없어요. 포트나이트라는 게임이 또 있어요. 이것도 한번 해볼까? 또 안 맞아. 나한테 이제 맞는 걸 찾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를 경험해보는 게 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출판사이고 이쪽에 네. 추천을 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제일 많은데 들어가야 되니까 아유.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많은데 그럼 어디에 지금 있느냐? 제페토. 아 그래요? 제페토에 들어가는 게 제일 낫고 혹은 동물의 숲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네. 동물의 숲 게임을 하면서 거기 나만의 섬을 만들어서 네. 그 나만의 섬에 아예 서점을 만드는 거죠. 그 코드를 공개하게 되면 누구나 들어와서 구경할 수 있거든요. 아, 그것도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재밌는 세상이네요. 할 게 너무 많은데요. 그러니까 선점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뛰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책에도 넣는 이유가 업종별로 달라요. 업종도 달랐고 뭔가 물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망설일 시간이 없다라는 걸 제가 썼어요. 그 이유가 지금 나이키가 뛰어들었어요. 구찌가 뛰어들었고 그렇다고 한다면 스타벅스가 들어오기 전에 커피 전문점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갈 만한 거죠. 그렇네요. 다른 편의점들이 들어오기 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백화점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선점. 청구로 빨리 들어가야겠네요. 세상에 첫 번째는 기억하니까. 제일 먼저 기억하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문이 닫힌단 말이에요. 모두가 경험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약간 어설프면은 조금 어설프네. 인정을 안 해주니까. 지금 모두가 초보일 때 충분히 뛰어들고서 지금 한번 고민해보고 부딪힐 만하다.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보는 거죠. 지금이 타이밍이다. 좋습니다. 그 메타버스 하면 가장 같이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NFT인 것 같아요. NFT. 네. 근데 사실 NFT 이렇게 그냥 검색해봐서는 무슨 말인지 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NFT에 대한 얘기는 그러면 다음 편에서 나눠보는 걸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NFT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들려주시는 걸로. 네. 안녕.